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매년 토지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또 그 마지막 부분에도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먹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돕는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였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였지만 그 전투를 지휘하고 승리로 이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주님은, 하나님은 벌써 그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다른 말씀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땅도 하늘도 바다도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특정 비율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십일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퍼센트를 요구할 것인지,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밝혔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히 관대하게 너무나도 적은 10%를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애굽 전역에 흉년이 들었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지막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요셉에게 갔다가 바쳤던 것이 뭐냐면 전답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뭐 동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보았지만 그 흉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후 보루로 그 백성들이 바친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땅을 다 거두어 드리고 대신 그들에게 소작하고 경작할 그런 특권을 주면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소출의 5분의 1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5분의 1 내는 것도 그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요청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십일조 측정의 수단입니다. 요즘은 세무소, 뭐 국세청 뭐 이런 기관이 있어서 세금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 세금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라고 그럴 때에 그것을 조사할 그런 관리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거둬들이는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일조는 자발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중간 단계의 관리가 없다는 말은 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십일조를 내고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순전함 가운데 그들은 십일조를 내야 됐습니다. 자, 이 십일조의 사용에 대하여서 26절, 2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서는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는 2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일조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은 아마 의문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일조는 제2십일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십일조는 뭔가? 그 제1십일조는 10분의 1을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제1십일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 12지파는 자기 소유보다 많은 12분의 1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게 분명히 열두 아들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게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수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을 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여 가기 위해서 대열을 지어줄 때는 거기에 레위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는 지인의 중앙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관여하였지 열두 지파는 다른 이름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속에 베냐민이 들어가고 거기 애굽에서 낳았던 그 요셉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사실상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는 분깃이 없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다. 이러고 땅을 분배하지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들은 더 받은 땅 때문에 매년 땅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1십일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2십일조입니다. 이 십일조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21조는 히브리 말로 마세르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연회를 베풀기 위한 추가적인 십일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매년 내는 것이 아니라 매 3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주기로 사람들을 노예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희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되는 해는 추가적으로 10분의 1을 내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족들의 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절기 성회로 모일 때에 가족이 잔치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의 사용은 바로 주님의 것인데 주님에게 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되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7년 주기로 해서 첫째 해, 둘째 해, 그리고 넷째 해, 다섯째 해에 10분의 1을 추가로 떼어서 저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는 매 3년에 저축하라, 매 3년 끝에 추가적인 십일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21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또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2분의 1을 내라고 해도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게 적은 양의 10분의 1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내면 다 됐느냐?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제5 10분의 1과 11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10분의 1만 요구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21조도 지금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유물,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세상적인 마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마음들이 자꾸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어느 곳에 쓰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여 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구입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식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책을 많이 구입하고, 사실은 보지도 않는 책도 보면은 탐이 나서 또 구입을 하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옷을 많이 구입하면 보여지는 그런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질로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이 드려지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이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웃들과 함께 이 소유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나눌 줄을 아는 사람들.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에서 토지소산에 십일조를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좁은 의미의 십일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1십일조, 제2십일조,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제5십일조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드리고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물질의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 주님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2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십일조는 너무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지체도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